만들어주시는 아줌마, 어머니. 네, 어머니께서 참 아이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양식을 예. 잘 보충했는 결과가 이렇게 사관왕을 만들었습니다. 예. 역시 박현우 감독이 인터뷰했듯이 삼위일체가 이런 금년도 사관왕을 만들었다. 네. 실험을 했던 김기수 부장, 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전영석 교장, 또 박현우 감독, 거기에다가 선수, 학부모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예.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았을 때 느낄 수 있었죠. 예. 자, 특히 우리 이번 대회를 훌륭하게 치러주고 계시는 또 강원도 실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후원하고 계시는 김양 회장님께서 오늘 우승한 여수공업고등학교 선수들에게 소양강 배와 또 금메달을 목에 일일이 걸어주고 계시네요. 예. 이제 뭐 김태하 선수와 이현 선수 같은 경우 또 문현우 선수도 이제 졸업을 하게 되잖아요. 뭐 물론 아직 졸업은 내년에 하겠습니다만 이제 단체전 경기는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 또 팀에게 아주 좀 좋은 이 단체전 우승의 선물을 주고 가는 것 같습니다. 실험이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예. 2018년 3월 달에는 우리가 이 문현우, 김태하 이런 선수들은 대학 실험에 무대에서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하게 주전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죠. 예. 여수 공업고등학교가 사관왕에 오르게 됐고요. 또 앞으로의 또 내년에도의 행보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계 예고해드리죠. 오늘 프로야구 KBO 리그는 NC와 롯데의 경기가 사직에서 펼쳐집니다.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저녁 6시 30분 이기호 캐스터와 조성환 해설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내일은 초등부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오후 3시입니다. 이거 춘천 이 닭갈비 축제장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초등부 개인전 결승과 단체전 준결승 결승 경기 내일 춘천으로부터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